안녕하십니까. 가짜가 판치는 세상, 진짜인 듯 진짜 아닌 진짜 같은 가짜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가짜뉴스 앵커 윤영빈입니다. 자, 긴급 속보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연예인 악성 댓글에 관한 김두현 경찰청장의 긴급 브리핑 현장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현장 나와주세요. 연예인 악성 댓글에 관한 긴급 브런치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브런치가 아니고 네,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톱스타 A씨에게 200여회나 악성 게시물 및 악성 변비 치료법, 그 식이섬유를 많이 먹고 운동을, 이 악성 댓글을 남긴 악플러를 경찰에 소환했습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 거친 언행, 거친 욕설,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거친 댓글을 계속해서 남겼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댓글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약 85% 불참로 조세요. 개권을 얘가 왜 오는 거야? 개권을 좀 와주면은 좀, 85%가 찬성을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재발방지법을 도입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제발 읍내 다방 좀 그만 가세요, 아버지. 예? 아버지가 그 좋아서 커피를 막 따라주고 막, 이게 아니고 제발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김두현 경찰청 포도 에이드였습니다. 김두현 경, 야! 이거 되는 거야! 야! 자, 이번에는 이슈 초대석 시간인데요. 살면서 단 한 번도 음식을 익혀 먹은 적이 없는 날것을 사랑하는 자연인 조진세 씨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정말 모든 음식을 날것으로 드시나요? 네, 맞아요. 저는 익혀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과일이나 채소는 그렇다고 치고 육류는 어떻게 드시나요? 산 속에 씨암탉이 있어요. 그 닭과 닭 싸움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기면 닭가슴살을 조금 떼어줘요. 그걸 생으로 먹으면 아주 싱싱하고 별미예요. 그러니까 떼어주고 그걸 생으로 드신다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생 닭가슴살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잠시만요. 지금 음이 맛있겠다. 잠시만, 지금 뱉은 거 아닙니까? 조명에 조금 익었어요. 아, 이 조명에 지금 익었다고요? 저 익은 건 못 먹어요. 뉴스에서 거짓말을 하시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 예전에 쥐불놀이 하다가 집이 화르륵 다 타버려서 어쩔 수 없이 익힌 고기 한번 먹어봤어요. 어떻게요? 그럼 나도 먹고 살아야지. 딱 한 번. 딱 한 번이요? 에이, 뭐 딱. 아! 저 직화구이 좋아해요. 저 탄 부분 되게 좋아해요. 나가세요. 네. 형빈 씨, 그 날로 먹는 거 혹시 좋아해요? 아, 좀 회나 이런 거 좋아하죠. 아, 그래서 개콘도 막 이렇게 날로 먹고 그런다. 다음은 얼마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400억대 보이스피싱 사건의 범인을 아는 유일한 목격자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목격자 나와주세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근데 저 신부님께서 나오셨네요. 네. 그 이야기 듣기로 범인이 도주 전에 성당에 들려서 고해성사를 바로 눈앞에서 했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조금이라도 아는 정보를 좀 말씀해 주시죠. 정말 이것보다 더 가까웠지만, 예? 그 신자의 약속이라 저는 아무것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피해 금액이 무려 400억입니다. 그 범인 얼굴에 흉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어느 부분에 있는지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 흉터도 정확히 알고 있지만, 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거 어느 부분인지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 어느 부인지라도 좀. 갑자기. 갑자기 광대 짓을 하냔 말입니다. 이 광대. 광대 흉터가! 광대!
저는 아무것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신부님, 피해자들이 그 수백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범인이 도망간 곳이 어딘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곳을 알고 있지만 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 어딘지 좀 알려주십시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어딘지 좀 알려주세요. 나와라! 아니, 갑자기 춤을... 싸! 아! 클럽으로 도망간 거... 아니, 나 갑자기 이렇게 부산스럽게 춤을... 부산! 아! 부산으로 도망갔군요! 아! 그래! 꼭 잡으이소.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의도 촌철살인 30초 논평의 김태원 논설위원을 모시겠습니다. 예. 네, 김태원입니다. 아, 여러분들 요즘 잘못 쓰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커피 믹스, 여러분들이 편하게 쓰시기 위해서 커피를 섞을 때 이 포장지로 섞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하지만 이 포장지에 열을 가하면 발암물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예. 또 짜장면 배달이 왔을 때 예. 함께 오는 요거 고춧가루 있죠? 예. 요거는 어떻게 쓰시나요? 아, 요거는 느끼함을 달래기 위해서 짜장면에 이렇게 뿌려서 먹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함께 먹는 친구들 눈에 뿌려야 됩니다. 짜잔! 아! 이렇게 하고 친구들 것까지 다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 아주 간단하죠? 하지만 정말로 잘못 쓰고 있는 게 있는데요. 에? 바로 이 비례대표제입니다. 비례대표제란 국민들 대표해서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만든 제도인데요. 근데 요즘 선거를 보면은 위성 정당을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네. 과연 이게 올바른 선거일까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국회는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일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논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짜 뉴스였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짜 같은 가짜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앵커 윤영빈입니다. 네, 자 먼저 이슈 초대석 시간인데요. 경자년 새해에 맞게 쥐를 사랑하는 동호회 회장님 조쥐새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쥐를 정말 이 가족처럼 사랑하신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럼 도대체 쥐들하고는 어떻게 교류를 하시는 건가요? 산속에 쥐구멍이 있어요. 제 주머니에 치즈도 있어요. 그 치즈를 쥐구멍에 쏙 넣어주면 쥐들이 쥐며느리를 소개시켜줘요. 쥐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이런 거. 쥐! 아, 베이베. 승윤 씨도 끊이에요. 뉴스에서 거짓말을 하시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 예전에 바람 피던 전 여친이 쥐띠여서 쥐가 잠깐 싫었었어요. 그 어떻게 해요? 나도 사람인데. 아, 집에 쥐도 있어요. 나가세요. 네. 형빈 씨. 쥐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마우스 아닙니까? 오, 그러면은 셔터 마우스는? 그러니까 뭐 입닥쳐... 그래, 이렇게. 자, 이번 순서는 터키에서 귀한 분이죠. 사이다 같은 시로 마음을 속 시원하게 긁어주는 알파고 시인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인 알파고입니다. 오늘도 시 몇 수 지어보겠습니다. 공감하시기를 바래요. 이건 알파고 씨가 직접 작성한 시입니다. 네. 이맘때면 나와 속살을 맞대고 있는 너. 아니고 와이프도 있는 분이 이런 내용이 괜찮나요? 자, 이 시 제목이 뭔가요? 내복. 아, 내복 중독성 쫄어요. 아, 저도 처음에는 못냥 빠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입으니까 벗을 수가 없더라고요. 자, 보세요. 오늘도 이렇게 입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젊은 친구들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모시고 나발이고 이 형 말 믿고 닥치고 내복 입으세요. 내복 개꿀이에요. 야, 공감이 가네요. 그러면 한 수도 지어보겠습니다. 한 수도 부탁드립니다. 3D 프린터인가요? 너 없는 겨울밤은 잠을 잘 수 없어. 야, 이거 좀 야한 시 아닌가요? 자, 이 시 제목이 뭔가요? 보장마차. 아, 우리 원래 보장마차에 뭘 씹으러 가잖아요. 닭똥집을 씹고 부장님을 씹고. 근데 얼마 전에 부장님을 만났는데 부장님도 사장님을 씹고 이사님을 씹고 사모님을 겁나 씹더라고요. 이상 알파고 있습니다. 네. 아. 자, 다음은 얼마 전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500억 대 개콘 그룹 정보 유출 사건의 범인을 아는 유일한 목격자를 모셨습니다. 아이고. 그 신부님께서 나오셨네요. 예. 네, 그 범인이 저한테 고해성사를 해서 정말 가까이서 보긴 했는데 그 신자와 약속이라 아무것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도 저 범인이 도망간 곳이 어딘지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그래 갑자기 컴퓨터를 왜? 아니, 오류라는 컴퓨터를 갑자기 오류 아, 오류동이구나! 아무것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한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범인들이요, 정보를 그 어느 나라로 유출했는지 알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알고 있지만 저는 미사가 있어서 가보겠습니다. 아니고 어느 나라인지만 좀 알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런 때 마침 이성동 사제가 심심한데 춤이나 한번 추지? 아, 예. 응. 갑자기 춤을요? 또! 가라가라가쳐! 가깝쳐! 내 안에 가쳐! 가깝쳐! 아니, 갑자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아! 팔이 네 개! 네 팔! 아! 네 팔로! 유출! 아무것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여의도 촌철살인 김태원 논설위원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김태원입니다. 아, 여러분들 2020년도에 달라지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우리 운전면허증 가지고 다니시기 불편하신 분들 많이 계셨죠. 하지만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 운전면허증이 나옵니다. 아, 이제 핸드폰만 있으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아, 또 달라지는 게 있는데요. 바로 저희 집 앞에 도서관이 고기 뷔페로 바뀝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자, 또 달라지는 게 있는데요. 바로 남들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자, 얼마 전에 한 아파트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택배 기사님들의 술의 사용을 금지시켰는데요. 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이 따뜻한 배려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만을 생각해서 불편하다, 싫다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요. 노라는 마음을 뒤집으면 따뜻한 마음이 온이 됩니다. 온 세상이 온정을 나누면서 온 국민들에게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논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짜 뉴스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짜 같은 가짜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윤영빈입니다. 얼마 전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600억대 문화재 도굴 사건의 범인을 아는 유일한 목격자를 모셨습니다. 네. 아이고. 네. 그 범인이 저한테 와서 고해성사를 해서 가까이서 보긴 했습니다만. 예. 그 신자와 약속이라 저는 아무것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 그 범인의 인상착의 뭘 좀 입고 있다든가 뭐 착용하고 있다든가 뭐 이런 거 좀. 아니, 범인이 뭘 저 인상착의를 좀 알려주. 엄마, 나 사탕 먹고 싶단 말이야. 너 사탕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 엄마, 그래 나 사탕 하나 먹고 싶어. 너 선생님 뭐라 그래? 사탕 아니, 먹으면 안 된다고. 갑자기 1인 2역을 왜 하시는 겁니까? 이게? 아이고 정말 엄마 저 아저씨 이렇게 눈치가 없어. 그런 게 말이다. 이 격투기밖에 못 하지. 이렇게 눈치가 없어. 이 정도 얘기해서 알아들어야지. 이거 참. 아니 그 모자 시간을 왜 모자 시간? 아, 모자를 쓰고 있고. 아! 옳지! 아! 모자! 옳지! 모자를 썼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예. 근데 이 모자가 그 워낙에 그 종류가 많다 보니까 혹시 그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였는지 좀 알려주시면. 아, 이거 어떤 브랜드였는지. 저는 35살에 170cm입니다. 예, 그건 알겠는데요. 예, 그 브랜드가 어떤 건지 좀 알려주세요. 저는 35살에 키가 170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70인 거 알겠고 브랜드라도 좀 알려주시면. 35에 170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이랑 키를 왜. 아, 나이랑 키. 아, 나이 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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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나이랑 키? 아무것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야, 저도 아무것도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 범인이 어느 나라로 도주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 어느 나라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전 미사가 있었으면 가보겠습니다. 아니 어느 나라인지만 좀 알려주십시오. 아이고 이런 때마침 마침 우리 성당 사제가 갑자기 사제가 이거 저... 캐지! 아니 뭘 개요 갑자기? 예? 아니 그니까 어느 나라로 갔는지를 얘기해달라고요. 아니 뜬금없이 뭘 자꾸 개냐? 어? 그럼 아, 개냐? 옳지 옳지 옳지. 아 개냐? 그렇지 옳지. 이만. 자 이번에는 이슈 초대석 시간인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운석 전문가 조진세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주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는데요. 운석 연구로 한평생을 바치셨다고요? 네 맞아요. 47년 동안 운석만 연구했어요. 야, 이게 운석이 정말 귀한데 이 귀한 운석을 어디서 구하시나요? 밤하늘에 별똥별이 있어요. 제 주머니에 글러브도 있어요. 그 밤하늘에 별똥별이 반짝반짝 떨어질 때 마이볼 외치면서 그걸 잡아요. 그게 바로 운석이에요. 아니 근데 그 운석이라는 게 빠르기도 굉장히 빠르지만 굉장히 네네. 뜨거울 텐데요. 그래서 글러브를 낀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은 그 실제 운석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네네. 잠시만요. 어, 운석을? 실제... 이거 정말 힘들게 구한 거예요. 예? 짠. 이거는 그냥 벽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사람에게 직접 구매한 운석이에요. 아,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 러시아 사람에게 운석을 샀다는 거군요. 아니요, 휴대폰 샀는데 이 운석이 들어있었어요. 완전 복권 맞은 거죠. 사기 맞은 것 같은데요. 저 운석 전문가예요. 아, 형규 씨. 아 예. 이거 정말 어렵게 구한 건데. 아니 뭘 또? 이거 선물. 아이고, 이거는 진짜 운석이네. 야, 이거는 예 벌써 이 우주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오, 이거 향도 약간. 잠시만요. 그 우주 향이. 야, 이 우주의 엄마 기운. 나 방송 중이야. 아, 됩니다, 이거. 야, 화장실에 아빠 그 발 각질 제거하는 돌 못 봤나? 어, 그거 선물로 줬어. 네, 맞아요. 다음은 검거율 1위, 강력 3반 양반장님과 함께하는 검거 24시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력 3반 양반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2년 동안 추적해온 마약왕 뭉치를 잡는 현장을 여러분들께 라이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주 뭐 듬직합니다. 오늘 그 희대의 마약왕 뭉치 검거를 라이브로 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강력반의 최고의 엘리트이자 변장의 귀재 정영사가 뭉치의 사무실에 나가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정영사! 저 반장님, CCTV 설치했습니다. 야, 얼굴이 안 나온다, 야, 얼굴. 아, 예. 어. 이거 뭐야, 이게? 혹시 몰라서 변장 좀 해봤습니다. 야, 이상하잖아, 이거. 어. 알겠습니다. 그래. 자, 어? 이건요? 아니, 그... 이건요? 그거 말고. 이거. 아니, 하지 마. 이거. 야, 그만해, 어플 꺼, 어플! 아,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렇지. 어, 지금 뭉치옵니다. 자, 뭉치가 곧 나타나면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뭉치가 나타났습니다. 아, 잠시 후 뭉치가 마약을 꺼내면 네, 정영사가 격투로 뭉치를 잡는 네, 현장을 네, 여러분들께 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사는 아, 권투 올림픽 금 저 저기요. 아줌마. 아줌마 그 쓰레기 아니야.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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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는 몰래 카메라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아니 여보세요, 그러면 저 설마 뭉치는 놓친 겁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뭉치가 있는 건물 옥상에 최고의 스나이퍼를 배치해 두었습니다. 아이고. 스나이퍼! 반장님, 뭉치 나오면 바로 저격하겠습니다. 저희의 최고의 엘리트 스나이퍼입니다. 야, 예? 실력이 좋고 뭉치입니다. 어? 뭉치! 이제 곧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저희 스나이... 어? 야! 아유. 야! 야! 총 떨어졌는데요? 야, 떨어뜨리면 어떡해! 어, 그 가져가면 안 돼요. 버리는 거 아니에요. 야, 야, 그 아줌마, 그 아줌마. 가져가지 야, 마. 그 아줌마! 야, 가져와! 가져가지 야, 마세요! 야. 저희는 총기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나가세요! 집합! 야, 이... 아,
자, 계속해서 여의도 전철살인 김태원 논설위원 모셔보겠습니다. 김태원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집에서 닭 요리하실 때 생닭을 싱크대에서 물로 씻는 분들 있죠? 네. 하지만 이럴 경우에 닭에 있는 식중독균이 주방에 퍼질 수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예. 네. 아, 또 실수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집에서 혼자 치킨 드실 때입니다. 예. 뭐부터 하시나요? 그때는 보통 이제 뭐 닭다리부터 이렇게 뜯어서 먹죠. 아, 실수하시는 겁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문부터 잠궈야죠. 그러다 형이라도 들어와서 나눠 먹자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음식 앞에 형제 자매 없는 겁니다. 예. 아, 또 나도 모르게 실수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 풍선 날리기입니다. 얼마 전 새해 소망을 담아서 풍선 날리기 행사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게 의도치 않게 자연을 훼손시키고 심지어 거북이, 새의 목숨까지 뺏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친환경을 넘어서 필환경 세대입니다. 자연을 생각하지 않고 이 풍선을 계속해서 날리신다면 결국 그의 대가는 자녀가 지게 될 겁니다. 논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짜 뉴스였습니다.